오늘은 주님의 성탄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8절만 한번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탄 선물을 받았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선물 그 선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열심에서 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셔서 이 땅에 그냥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 값이 있나요? 없죠. 그냥 받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성탄에 주신 선물을 받았느냐.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성탄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선물, 이 사랑의 성탄의 선물 여러분 다 받은 자 되시길 추건합니다. 또한 이 사랑의 성탄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또다줄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탄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정말 받았나?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 선물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뿐이에요. 무슨 믿음? 바로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걸 믿는 거. 제사와 예물은 구약을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 때마다 양을 갖다가 드려야 되고, 염소를 갖다가 드려야 되고, 소를 갖다가 드려야 되는 이런 재물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무엇의 인식이 박혀있냐면, 재물을 가지고 가야만 죄사함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 제사에 참여를 해야만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인식이 박혀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11에서 10장 5절에 그 제사가 아니고, 그 예물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한 몸을 예비했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예물을 드려야 죄 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생각일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그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인 구원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예요 그래서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선물을 보내신 날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빛의 세계에서 어둠에 오신 거예요. 생명의 세계에서 사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망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은 바로 빌리뽀서의 2장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피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신 것은 천지를 치신 조물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만물 다스리는 왕이 종의 형상으로, 죄인의 형상으로, 죄인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하죠. 그 심판하는 권세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것을 예수께 주신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아멘. 마귀를 멸했어요. 왜 마귀를 멸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이 아담을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들에게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모든 나는 새와 또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창세기 5장 2절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이나 다스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시고자 아담을 지었다는 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담이 그 옷을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진 이 모형으로 그림자같이 지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는 계획이 이미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됨이 바로 그 이유요. 그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어졌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께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끔 해주셨는데 그 권세의 축복을 받는 데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개명이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가를 먹지 마라. 근데 그것을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결국은 아담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라고 말해요. 사망의 왕로를 타게 되어진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누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 말에, 의미가 어떤 걸 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서 다 갚아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스리는 통치권을 다시 회복받았다 이 말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의롭고 그가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분이 의로우시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는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다스리는 통치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의로운 자가 되어 칠수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선물로 오셨어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선물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선물로 오셨어요. 그 사랑의 선물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의롭다함을 얻고 다스리는 축복자가 되어지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사랑의 성단 선물을 받으셨습니까?라고 물을 때 내가 아멘 받았습니다. 하려면 뭐가 되죠? 죄와 사망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야 돼요.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생명과 또 주님이 주신 그 의가 나의 것이 되어져야 그가 바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의로 살지 않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지도 않는다면 나는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풀어보지도 않고 그 선물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받았으면 풀어보고 그 선물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성탄 선물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열어봐야죠. 찾아봐야죠. 알아봐야죠. 이걸 아는 자라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또그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물에는 다섯 가지가 숨어져 있어요. 탄생복음, 십자가복음, 부활복음, 승천복음, 재림복음. 이 다섯 가지. 그렇다면 이 선물을 내가 열어서 본 사람이라면 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으신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을 다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그 선물을 열어 봤다면 아는 자요. 그리고 이 선물을 누리는 자라면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준 것을 이 땅에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탄의 선물을 받는 네 가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누가 보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를 와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밤에. 양대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말한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소식을 받았을 때그 소식은 나에게 어떤 소식이에요? 그 기쁨의 소식입니까? 왜 기쁨의 소식이에요? 어째서 기쁨의 소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했다면, 사망에 놓여있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에게 그 절망에서 구원을 하는 소식이라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죽음의 앞에 놓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정말 주어진 소식이라면 이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분명히 뭐라 그랬죠?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해 오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늘 그들은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 대로 살 수가 없는 자가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살수 없는 자에서 예수님의 구원만을 예수님만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기를 정말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절대로 필요한 기다리는 심령이시냐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에 게 나타나서 이 천사가 밤을 맞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주, 여러분의 그리스도 주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그 가운데서 같이 행했던 사람.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죄의 길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서 이것을 죄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주시라 그가 너희의 기쁜 소식이라 해도 별로 그것이 구주요, 그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길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 길은 사망의 길인 것을 아는데 이게 안 된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주님이냐는 거예요. 구주가 오셨다는데 이 구주가 오신 분이 어떤 분으로 내가 듣냐는 거예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면 이것이 너에게 표증이 된다고 말했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바로 기쁜 소식으로 오신 선물이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낀다면 정말 자유해야 돼요. 그렇게 느낀다면 정말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으니까, 죄에서 나를 건지셨으니까. 근데 이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은 목자들, 16절을 보면 빨리 가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빨리는 갔어요. 우리가 이 소식을 들어서, 그래. 이제 교회 다니자. 이제 교회는 갔어. 소식을 듣고 교회는 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간증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서는 자기가 보고 그 들은 것을 말을 해요. 천사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20절을 보면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돌아갔어. 예수님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오늘도 성찬 주일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 기뻐서 영, 영광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 기뻐하는데 내 심령이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내 심령이 기뻐야 해 되는 거야. 내 심령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기뻐야 되는데 그는 돌아가서 이 아기 예수를 한 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기뻐하면서 있었느냐. 정말 예수님이 그와 같은 그들의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미국 사람을 따라다녔 거든 우리 메시아가, 우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잘하고 우리 애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사모하고 찾고 그와 함께하기를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찬송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도 이와 같은 사람들 교회 와서 그렇게 말씀 듣고 또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고 기뻐 찬양 부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나의 살던 거 그대로 똑같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하지만 정말 기쁨을 누리는 삶은 없는 사람.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 마태복음 2장 2절로부터 보면 동방 박사는 와 가지고 어디로 갔냐? 별이 인도하는 대로 왔어요. 헬레니즘 시대 때 많은 그 철학을 연구하고 그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연구해서 히브리 번역, 70인 번역이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번역하고 그걸 살피다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찾고, 그러다가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 누구에게 찾아가요? 헤로랑에게 찾아가요. 헤로랑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헤로랑이 두살 아래의 남자애들다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대로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로 별의 인도함을 따라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인도함 별들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들이 드디어는 그 연구하고 연구한 대로 만날 것이라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고 거기 가서 경배를 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어요. 그러나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은 또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학위를 받아 신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대로 가르칠 수는 있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본 사람, 뭔가 듣고 연구해서 알아서 가서 찾아가서,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기쁜 소식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누가 보음 2장에 25절부터 27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25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왔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 8 절로부터 3 2이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하니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성령님이 항상 그의 위에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늘 위에 있었으니 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가 올 때를 기다리던 사람이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게 돼서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바라온 것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아기를 안고 이제 그가 찬송을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찬성을 하냐 이 아기 예수를 주의 구원으로 보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의 빛으로 그가 찬성을 하더라는 거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의 구원을 받다는 걸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 말이야. 그 아기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면서 그가 이제 내가 평안히 노임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무슨 말을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을 피추는 피치기도 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가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는 사람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주 그가 주가 되시고 그가 주가 되신 걸 아는 사람은 나에게 비치고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가 나의 비치기 때문에 나는 그 구원을 누리는 자로. 고백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무원이 이제 노임을 받았다고 한 것처럼 어떤 노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구원의 노임은 마음의 평강, 위로, 기쁨.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목자처럼 그냥 보고 찬송하고 돌아가거나 또는 예물을 드리고 돌아간 목자나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심무원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6절로부터) (37절을) 보면 안나가 나오는데 이 안나도 마찬가지로 과부가 된 후로서 그는 (84세가) 되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던 사람 38절을 보면 마침 이때에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다 보니까 마침 이때에 즉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고 시무원의 찬성과 고백의 소리를 들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바로 믿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했다는 거. 이 소식을 듣고 그대로 믿고 감사하고 그것을 그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린 사람에게다 말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주 메시아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구주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을 지키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캐롤 부르고 아주 즐거워하면서 파티를 하고 놉니다. 성탄을 육체로 즐기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기쁨 때문에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이 없어요 믿는 사람 속에 성탄의 기쁨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만큼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예수 크리스도가 오신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소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죽여서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대로 나는 죄에서 죽은 자인 걸 믿는 자요. 그가 부활하신 대로 나는 예수 그리소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자요. 그가 승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반드시 하늘에 오를 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자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자요 입으로 찬성을 할 때도 그것이 기뻐서 감사해서 찬성을 하는 자가 이 선물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두 종류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들었고, 다 봤어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다 봤어요. 그런데 그 강보에 쌓인 아기만 보고 끝나버리느냐. 그 아기가 자라나는 걸 봐야죠. 그리고 그가 메시아를 어떻게 행하는 걸 봐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영접했어. 믿어. 그리고 교회 나가.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이건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자람에 따라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이 됐다면 자라나야죠. 자라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나야 되고 총명이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경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주고받고 라비와 주고받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만큼 알아서 주의 말씀을 주고받을 만큼 자라나야 되는 거죠. 더 자라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된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더큰 일도 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무엇이라래요? 귀신을 쫓아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모든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권세 그것이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인자 대문이나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다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에게서 그 권세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치고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치고 내는 건 뭐예요 악한 것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는지를 보고 딱 집어내는 거죠.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서, 아니면 내 안에서 알아서 집어내고 쫓아내는 것. 세상에 있는 무슨 독, 뭐예요? 거짓된 복음들, 변질된 복음들 아무리 들어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게. 딱 어떤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내가 안자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독을 받아도 해를 받지 않는 건그 십자가 보고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과 지시함을 받아 그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니 우리의 가는 길에 발에 빛이 등이 되어지고 빛이 우리의 가는 길에 불을 밝혀서. 실족함이 없는 걸음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늘 성전 안에서. 즉, 우리가 성전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거기서 기도와 금식은, 뭐가 금식이라 그랬어요? 2사에서 58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쫙 얘기하고 있어요. 흉악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또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놔주고, 납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가 꺾어진 그 금식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그 금식을 할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선물을 제대로 맛보고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계신 생명에 대하여는 내가 들은 바요 본봐요 자세히 살펴서 만진 바라.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그렇게 창세기부터 해온 그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계시가 되어 짐을 그는 들었던 대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서 만져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겠느냐?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이겠느냐? 정말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맛본 사람, 누리는 사람, 그래서 자유하는 사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근데... 성탄이 12월 25일이 성탄이라, 뭐 24일이 크리스마스이브다.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그 성탄의 소식이 내게 들려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를 누리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19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하나 주 안에서 알아야 할 것. 정말 나에게 왜 예수님이 사랑의 그 선물을, 이 성탄의 선물을 주셨느냐. 그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해요. 우리를 그것을 믿는자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신 그분을 내가 믿을 때 탄생 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고 부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인 거야. 승천도 믿는자가 되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여 그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요. 빛의 세계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은 관계 없는 자인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자인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성탄의 선물은 7절을 보니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도록.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성탄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사는 삶의 빛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구원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어떤 비가 오고 바람이 보고 창수가 불어도 흔들리지 아냐하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안에서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가 되어줘야 한다 말이야. 그리스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가 구원자죠. 구주. 구주가 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은 매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죠. 생각으로 입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면 누리는 거예요? 안 누려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서 구주가 되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 아마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셨고 한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주로 자정하신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의 소식에 나는 자유함을 얻은 자요. 그 생명을 누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거.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은 이 안에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주가 됨을 계속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와 같이 된 자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넘치도록 자라나진 거예요. 그 지식이 알아지니까 뭐가 되어야 돼요? 아그 십자가의 사랑의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점점 그 사랑이 더 알아져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 사랑은 결국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사랑하여서 이 사랑의 성탄 선물을 내가 받은 자가 되어졌으니 또 그거를 나누는 자가 되어져서 안나처럼 그것을 증거하고 사도 요한처럼 증거하고 증거를 하려니까, 전도하려니까 할수 없이 나가서 전도지 나눠 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 십령의 이 구원의 기쁨을 맛봤으니 저절로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져서,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이 귀한 기쁜 소식을 알리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보고 들은 거 와서 마리아에게 말했지만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동방 박사도 연구한 대로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받고 예물도 드렸지만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 구원을 맛본 거죠. 여러분 정말 선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탄 선물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주셨어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알지를 못해 지혜가 더럽혀져서 알래 알 수가 없어.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삭을 낳을 거야.그 육으로 아들을 낳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낳았어.하지만 낳을 수 없는 중에 약속의 자녀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어요.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아, 내 하인이 아닌 이 이스마엘이 근데 주님은 육체가 아니야. 사람의 노력이 아니야, 사람의 열심이 아니야.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이삭이 바로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는 이 사랑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또 모두에게 줄수 있게끔 성취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처럼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자로 이 땅을 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의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들을 주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그 사랑이 더욱더 알아져서,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내게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이 또한 다른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모임 속에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많은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고 전해서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복 주실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내가 왜 복을 못 받아? 문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주기 위해서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내가 그 선물을 받고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성탄의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줄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밖에 없음을 정말 마음이 믿고 계십니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왜 이것밖에 없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이 십자가를 떠나서 나는 없어요. 이 십자가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지식을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믿음이 자라갈수록 십자가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나를 내어 놓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일은 주께서 하실 거니까 다만 나는 그 구원을 누리면 되고 평강을 누리면 되고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이. 거예요. 필요한 거 주시고 행하시고 행하시고 내가 정말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느냐. 믿으면 믿음대로 될 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믿는 만큼 안 믿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를 가치없이 여기고 있었다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감사요. 참된 것이고. 참 진리니.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로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권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감사하면서 생각할 때 회개할 거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